네, 안녕하세요. 춤을 잘 추는 송지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세미할로우와 솔리드 바디 일렉 기타를 동시에 수납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. 모노 케이스 M80 듀얼 세미할로우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입니다. 얘는 앞뒤로 기타 두 대를 수납할 수 있는데, 심지어 무려 세미할로우 바디랑 그리고 일렉 기타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는 진짜 웅장한 그런 케이스예요. 앞쪽에는요, 앞쪽에는 세미할로우를 넣을 수 있고요, 이 뒤쪽에는 그냥 일반 솔리드 바디를 넣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앞뒤로 헤드락 시스템이 있어요. 이건 특허를 받았죠. 이게 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, 이거 기타 가방을 눕혀도 앞뒤로 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헤드락인데요. 얘가 진짜 이 충격 흡수, 이게 다른 것보다, 넥크레들 다른 것보다는 더 좋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. 예, 한번 수납을 해보면서 알아볼게요. 이쪽도 예, 완충 구조가 중간에 축이 하나 있어가지고요, 거의 넥을 360도 이렇게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외피 생활방수 다 되게 되어 있고요. 손잡이도 굉장히 그립감이 되게 좋고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. 네.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요, 이렇게 수납 엄청, 네, 수납도 굉장히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게 다 짜임새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건 케이블, 이렇게 감아 놓으시면 되게 편리해요, 이런 것들은. 네. 그리고 앞쪽에 밑에 좀 널찍하게 모노 케이스. 네, 이것도 앞쪽에도 스폰지가 조금 되어 있어서, 네, 노트북 같은 거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이패드 같은 거요. 네. 수납 공간은 뭐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고, 자, 그럼 기타를 한번 수납을 할게요. 이런 것들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죠? 네.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앞쪽에는 세미하고 딱 넣을 건데, 오, 좋아요. 근데 지금 깁슨처럼 이렇게 세미 할로우 중에서도 헤드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, 수납할 수 있는 게 다른데, 에피폰의 빅헤드 스타일의 에피폰 세미 할로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, 저희가 넣어봤는데. 그래서 이 헤드 모양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헤드락을 이렇게. 오, 그쵸. 뒤에 넥다운이, 뒤에 헤드가 뒤로 젖혀지는데도 지금 엄청 안정적이게 되어 있고, 이 공간도 상당히 넓직하죠?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스트레스를 넣어볼게요. 자, 와, 얘도 이 조율하고 이 헤드의 공간들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얘를 딱 놨을 때 띠용, 네, 진짜 되게 안정적이게 넥이 고정되어 있어서 헤드의 파손이나 넥 파손을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. 진짜 되게 뭔가 안정적인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요. 네. 짠. 네, 뒤쪽으로 보시면 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좀 뭔가 무게를 어깨에서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, 이 앞에 가슴 끈 달려 있어서 좀 더 튼튼하게, 네, 기타를 메고 다닐 때 좀 더 안정적이게 낼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와! 와! 이게 문제점아, 나는 기타 두 개를 들고 다녀야 돼. 제가 예전에 이거 더블 케이스를 샀었거든요. 지금 안 쓰는데. 메니까 괜찮아. 메니까 괜찮아요. 가슴. 괜찮아. 등산 가는 기분이고. 근데 나름 괜찮지 않아요? 많이 커 보이지 않고. 커 보이네. 나 한 명 들고 다니는 것 같은 커 보이네. 네, 그리고 아래쪽은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래 바디 부분, 네, 엔드핀 보호하는 데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.
생각보다 안 무거워. 나 옛날에 진짜 케이스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못 들고 다녔었거든요. 예, 기타 두 개, 세미 헐로우랑 일반 스트랩 필요하신 분들 공연 때 두 개 쓰시잖아요. 그럴 때 되게 안성 맞춤인 것 같은데 하나, 기타 하나만 놓고 다니셔도 됩니다.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쓸모가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가격은 35만 6천 원.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. 기타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거니까 하나에 뭐 18만 원 정도의 기타 케이스. 근데 모노야. 모노 기백 하면 또 알아주잖아요. 네. 모노에서 나왔어요. 세미 헬로우와 솔리드 바디. 일렉 기타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케이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